원스피드 필수고 독사체 감소. 여기 조금 엔진가? 이건 아직 안 띄었고 제발. 컬은만 딱이네. 다중 수사체. 요 컬 찍어야겠다. 소환수 잼 피해보죠. 이제 데미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. 실제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얘를 원석 타격 빼고 그걸로 할까? 쓰던 거는 걸로? 그 슬리스로? 일단은 요런 걸 일단 몇부터 도전해봐야겠네. 16D에서 도는데 16D 보스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. 근데 지금 제가 다른 스펙터를 못 봐가지고 이게 효율이 좋은지 모르겠네 정확하게. 좋은가요 이게? 괜찮은가 이게? 좋은가요 스펙터가? 피가 좀 약한데 요 부분 이제 그 가루칸 그걸 깨야 돼. 예, 알았으니 말씀하세요. 이게 지금 아 구린 것 같아. 역시 아르카님 아리스님 참 상당히 그 솔직하세요. 일명 팩트 폭갱이래. 폭갱 수준이야. 폭갱 수준. 폭갱. 나 지금 폭갱 당한 기분 같은데. 지금 좀 좋아졌다니까 지금. 다시 한번 더 봐봐요. 네? 이게 비용 효율 찍어야 되는데. 일단 지금 이거는 비용이 좀 저렴하죠. 맞죠? 좀 저렴한 편이야. 나름대로 지금 세팅한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. 괜찮지 않아? 괜찮은 것 같은데. 내 생각, 나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건가? 공속이 좀 집중사가 좀 있어요 보면은. 좀 있어. 뭔가 있어. 암팅도 걸어가지고 좀 이제 사냥도 좀 되는 편이고. 어떡하 이게 싹 깔아주고. 뭐야 보스야? 기존에 있는 그 보초보다 약하죠 느낌이. 기존의 보초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기존 보초보다 좀 구린가?
어휴, 몸이 약해. 아, 이거 안 캤구나. 아, 이까 캠 더 세지. 에? 더 세졌다, 봐, 더 세졌다. 얘를 캤어, 이제. 예, 얘를 캐가지고 더 세지. 하나 안 캤었네. 이게 또, 이제, 부패 골렘이 주는 데미지가 장난이거든. 안 캐고 했었네. 그죠, 안 캤어, 안 캤어. 어쩐지 뒤 조금씩 써봐야 되는데, 원래라면 엄청 세야 되는데 안 세가지고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. 딜이 이거지, 쓸어버리는. 그렇지, 이거 그렇지. 부패 골렘이 주는 DP가 장난 아니네. 사기잖아, 사기. 공속도 그렇고 나름대로 공속도 연락이 빨라졌어요. 그래가지고 거미들 공속을 40% 이론적으로는 강력한데 지금 생각보다 그 DB가 안 나와가지고. 그냥 이게 구원의 보초, 이거는 얘는 DP가 잘 안 나, POB 안 나오잖아. 보려면은 비슷한 아이스샷 때리는 이런 애들 와가지고 DP를 비교해야 되는데, 걔들 보면 세단 말이야, 얘가. 확실히 세죠. 쟤는 관통도 되는가 봐. 보호막인데도 죽네. 근데 공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그죠? 연락이 빨라. 많이 쏴. 바바바박 쏴, 그냥. 근데 호불호가 좀 있어, 호불호가. 요걸 이제 확인하려면은 다른 컨텐츠를 같이 즐겨봐야 돼. 어떤 컨텐츠냐? 맵병을 때 16 티어도 가능하다. 그죠? 그럼 좀 더 비벼보려면은, 그것도 안 먹어야지. 어? 역병 안 보여, 역병. 육병이 또 중요하지. 아까 육병이 참패를 당해가지고. 아, 요런 거 한 거죠, 요런 거. 스파이드 포레스터. 위협자 한번 가봐. 이소, 뭐 없네. 위협자 한번 가보자. 위협자. 지금 현재 그, DP가, 이렇게 해가지고
아니 근데 이게 지금 기존보다 구리다고 이게. 지금 기존에 고온의 보초보다 더 구리다고 이게. 지금 상태가. 공속이 상당히 빠른데 애들이. 기존보다 세븐셋이 구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태가. 공속이니까 공속은 빨라요. 80% 증공이라서. 민점만 되면 100공속도 만들 수 있어요, 지금. 특히 우리 거미가 주는 40% 공속이 상당히 소유적이죠. 그럼 투구에서 나오는 40%. 내가 어제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. 왠지 나올 것 같아. 뭐가 이제 지명타 그러니까. 그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. 아니 이게 지금 괜히 이게 세팅해놓고 세팅하다가 나가니까 잡을 못 잤어요 지금. 이거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완성이 될 것 같아 민첩으로. 애초에 이 빌드를 가고 그 학고로 갈랬는데 민첩 빌드로. 근데 하나 또 빌드 하나 새로 만드는 기분이 또 장난 아니잖아 그게.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 뭔가 지금. 공속도 빠르지만 지금 보면은 와 딜도 괜찮아요. 장난 아니야. 아 속고용 속고용. 이제도 딜이 나오는데 느낌에. 또 딜이 나올 때 내가 음악을 또 바꾸잖아. 딜이 나올 때 바꿔. 딜이 나올 때는 또 이제 간만에 애창고. 아 그니까 군주. 그니까 군주 주얼이 지금 포인트야. 여기서 군주 주얼을 좀 맞춰야 돼. 홍진영으로 갑시다. 홍진영으로. 군주호를 좀 세팅 안 해가지고. 그러니까 군주호 없이는 이제 이전용이 되죠. 이전 리그 수준에서 딱 맞추는 건데 이전 리그 수준에서는 지금 보니까 괜찮아. 이전 리그 용도면 진짜 잘 완전 녹죠. 그 다음에 여기서 군주주호를 세팅되면서 이제 연락 강력해진 거지. 공속 바로 공속. 네? 애들 공속이 장난 아니야. 차지 파워 차지도 있어. 보스 안 보여. 거미수 밑에 스파이드 거미수. 이게 지금 더블 데미지 맞춰야겠죠. 더블 데미지 지금 안 넣어놨어. 요 지금 더블 데미지
찍어야 되는데.